800-7070. 오늘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 번호 대통령 아니냐고 수십 차례 캐물었습니다. 이 와중에 임성근 전 사당장이 청문회 중 현직 검사에게 자문을 구해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. 구자준 기자입니다.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. 있습니다.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공수처가 지난 1월 압수한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. 공수처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이 새 휴대전화를 검증해도 되겠냐고 압박하자 임 전 사단장이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냐고 문자로 묻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. 해당 번호는 현직 검사였습니다.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증감법 위반이고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예요. 그 검사는 그 청문회 시간 중에 저한테 답장한 건 없습니다. 그래서 검사의 책임은 없습니다. 제가 보낸 것만 있습니다. 외압 논란 당일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02-800-7070 발신자가 대통령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. 저는 대통령밖에 안 떠오릅니다. 대통령 전화 받은 거 맞아요, 아니에요? 누구와 어떤 내용을 대화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맞으니까 얘기 못하는 겁니다. 반면 여당은 대통령 개입설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몰아붙였습니다. 수사를 어떻게 하고 뭐 누구를 구체적으로 넣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데서 빼고 뭐 그런 구체적인 연락을 그런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. 여당은 외압 증거도 없는데 대통령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